UCC 제작을 위해서 저작권 프리인 이미지를 찾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긴 가령 진달래를 검색한다면 아무래도 우리말로 하는 것보다 영어로 검색을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이미지를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어떤 학생이 진달래를 김서월의 진달래를 UCC를 만들려고 한다면 진달래로 우리 그림을 검색하는 것도 의미 있겠지만 여기 영어를 여기 네이버 mdic.naver.com 영어 사전을 이용해서 구글에 가서 이미지를 누르고 검색하면 진달래라고 검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전 세계의 진달래 그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가령 여기 지금 진달래라는 한글로 검색할 때 여기 몇 개가 검색되나요? 검색되는 숫자가 뭐 나오진 않네요. 옛날에는 여기 몇 개가 검색되었다 나왔는데 대신에 여기다가 아까 검색한 영어로 검색을 하면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올린 이미지 이외에 세계 각국의 전 세계의 진달래 이미지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이미지 중에서 저작권이 프리인 사용이 가능한 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검색 환경인가요? 여기 옵션인가요? 검색 고급 검색이죠? 여기 설정, 세팅 단추를 눌러서 고급 검색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고급 검색 나오는데 이 중에 쭉 내려가시면 사용 권한, 라이선스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용 권한을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 이미지를 사용도 가능하고 공유도 가능한가, 상업적 용도 포함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 저희는 상업적 용도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여기 사용, 공유 또는 수정 가능. 수정이라는 건 이미지에다가 뭐 글씨를 넣는다든지 약간의 변화가 가능해야 하니까 여기 사용, 공유 또는 수정 가능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검색, 고급 검색 단추를 눌러주면 여기서 이 이미지들은 애당초에 이미지를 올릴 때 사용도 가능하고 수정도 가능하다고 올린 거니까 요 이미지들을 검색해서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내려받아서 이걸 가지고 학생들이 이미지를 만들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